그러면은 저희 그 장성수 코시 사장님을 모시고 잠깐 예,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현재 그 한동원 선수하고 김재성 선수 갓게임 끝나고 지금 제 옆에는 그 포항에 오늘 그 경북 연맹 회장대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센터의 대표님 정재현 대표님께서 앉아계시네요. 인사 한번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장성 스쿼시 클럽 대표 정재안입니다. 이번에 대회를 그 준비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는지. 아, 이번에 네. 얼마 전에 지진이 와서 저희 뭐 좀 건물이라든지 코트 벽체가 조금 많이 손상이 되고 보일러도 약간 좀 많이 좀 파손이 돼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수리하는 과정이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그 대회 준비하면서 그 많이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. 네. 응원들 많이 찾아주시고. 네. 한 2년 만에 대회를 다시 이제 저희 센터에서 개최를 하는데 네. 조금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. 정성 스쿼시가 지금 오픈한 지 한 몇 년 정도 됐나요? 저희가 내년 3월이면 만 10년이 딱 됩니다. 아, 네. 네. 그 10년 전부터 계속? 네. 네. 아. 10년 전부터 계속. 그리고 현재 지금 울산 대표로 지금 선수. 네, 원래는 네, 뭐 운이 좋게 울산에서 네. 선발전을 거쳐서 네, 전국체전을 울산 대표로 뛰게 되었습니다. 지금 장성이 이제 타 경기장보다 네. 이게 조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? 장점이라는 부분은 네. 저희가 이제 앞쪽에 제가 이제 그 시공을 할 때 모래를 채워 넣어서 네. 판넬 코트지만 약간 이제 ASB 공을 치면 네. 타구감이라든지 이제 소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ASB 코트처럼 약간 비슷하게 네, 공 진행 방향이 네, 일정하게 나온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앞으로 포항에서 이제 대회나 이게 개최가 되면 네. 그 앞으로 좀 개최를 이렇게 자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아, 예, 물론이죠. 예, 영광입니다. 언제든지 네. 뭐 예, 연락만 주시거나 뭐 네. 하시면 뭐 저희 개최 당연하죠. 오늘 그 장성 스쿼시에서 선수가 한 몇 명 정도? 저희가 좀 저희 센터 이제 그 회원 비율에 비해서 이제 좀 오늘은 좀 많이 나오셨습니다. 아, 총 17분 네. 나오셨습니다. 이게 사실 저도 네. 포항에서 스쿼시를 하지만 이게 포항에서 대회가 있는 게 손에 꼽지 않습니까? 예, 네. 그렇죠. 네. 저도 이렇게 대회를 나오고 싶었는데 이제 못 나오게 상황이 돼서 네. 했는데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습니다. 예, 네, 저도 네. 스쿼시인으로서 포항에서 조금 대회 주최를 조금 많이 되었으면 네. 좀 그 포항 스쿼시 연맹 관계자분들이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저도 좀 바람이 있습니다.